네, 문제 풀 때 되게 재밌어요. 네, 뭐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치죠. 그래, 동그라미 세모 뭐 네, 엄청 많이 하죠. 체크. 왜 하는 거야? 이거? 의미 없지요. 의미 없지. 습관성이에요. 저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얘 기억나시죠? 얘 누구였냐면 의대 준비했던 네. 네. 전교권 학생이에요. 같은 네. 학년인데 얘 지금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시면 그냥 봐요. 그러다 답 이렇게 찍는다고요. 맞아요. 쓸데없이 이렇게 밑줄 치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내신 시험지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는 깔끔해. 표시 없이 문제 풀었어요. 근데 되게 이것도 보면 좀 재밌는 게 여기 딱 봐도 표시가 많죠. 네. 여기는 문제 다 틀렸어요. 문제 표시가 없는 부분 있죠? 표시가 없는 부분 있죠? 여기는 다 맞아요. 자신 없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네. 자기가 그냥 느낌상 동그라미 쳐놓은 건데 나중에 이게 중요한 단어처럼 맞아. 이것 때문에 답이 낚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게 나은 습관. 독해 속도도 느려지는데 특별히 뭐 정답률을 높여주지도 않고 이거는 진짜로 안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어떤 게 좀 보이냐면 그 현무 씨가 이제 1주차부터 얘기했던 뇌가 좀 말랑말랑할 때부터 영어를 외국어를 배우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얘한테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나왔네. 어머님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게 선행 학습의 효과였던 건데 네, 네. 그거를 또 충분히 못 살리는 것도 되게 많고요. 쉬운 문장으로 적을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녀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무 씨는 이 문장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시아는 이 문장 보면 어떤 느낌이니? 뭔가 문장이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뭔가 말이 안 붙지, 그지? 네. 이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문법 용어가 아니라 이게 왜 안 붙냐면 언어적으로 미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맞아, 맞아. 우리말은 뭐 하고 난 다음 제일 뒤에 아니다를 붙이는데 얘들은 아니다를 뒤로 안 빼요.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비문이냐라고 하면 아닌데 이런 문장을 미국인이랑 대화를 딱 구사하면 딱 듣는 순간 아, 너 아시아 계통이지라고 바로 알아듣는 문장이에요. I don't think so. 예, 얘들이 생각하기 올바른 문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I don't think she's a liar. 아 정말? 네,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쟤는 그 느낌이 있는 애거든요. 선생님. 어디 왔어?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아 진짜? 왜 온 거야? 아이 제가 수학 풀 때 동생이랑 같이 하면 좀 마음이 나아져가지고. 아 그래? 아 동생이랑 하면? 그럼 너의 수업 태도를 알기 위해서 저 앞에 나가가지고 분필 한번 잡아볼래? 우리 같이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걸로 할게요.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그러면 맨 앞에 여자가 오고 맨 뒤에 남자가 오는 경우의 수야, 저게? 그러니까 시아야, 아니 이거를 그냥 아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네가 지금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세 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에 세계조로 나눠도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시아는? 어? 복습했으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관심을 거기다 가지라는 얘기야.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사고의 틀이 잡혀요. 왜 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어? 속상해? 또 속상해. 괜찮아, 시아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속 발전하면 돼. 응?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시아야. 네. 그래야지 우리가 어차피 같은 배를 탄 거 아니야. 네. 지구상에서 시아가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진짜로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고 엄마, 아빠, 그다음에 정승재. 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아가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어차피 같은 편이야 지금.
네가 수학을 많이 안 해봐서 야 거기 칸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너 어디다 쓰려고 니은자를 너무 바짝 붙였었잖아 아 그렇긴 한데 많이 안 풀어본 느낌이 난다 시아야 응?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야? 지금 생각해봐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아니지? 무조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온 거야? 하나는 A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1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세 개라고 볼 수는 없지 A가 1이면 마이너스 2와 1밖에 없잖아 교점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열어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마음을 완전 개방해야 돼 못할 것 같아 어? 못하겠어 왜? 이 이유를 얘기해봐 얘기해봐 울지 말고 또 울어 왜? 이 이유를 얘기해봐 얘기해봐 울지 말고 또 울어 야 누가 잡아먹어 왜 울어 너 너무 지금 저거 있구나 압박감 때문에 그렇구나 어? 왜 울어 어? 나쁜 생선이 어? 시아를 상처받게 했네? 왜 그런 거야 시아야 제가 못하는 어? 제가 별로 못하는 거 아니 못한 건 제가 아니야 왜 그래 이제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못 푸는 모습을 정승재한테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 너 병원에 가서 너 아픈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돼 아니면 감춰야 돼 보여줘야 돼 그래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근데 막 울고 부르면 안 돼 응? 옷이 다 신시원 아니 이거 문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근데 넌 어떻게 풀지 궁금해서 학생 배치하는 거에서 400하고 의자 배치하는 공간이 다섯 개가 있잖아 근데 거기서 네 개 의자를 넣는 거니까 5시 4를 해서 120이야 그 빈자리 다섯 개 중에 네 개 곱하기 이거 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빈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페타 빨리 안 페타 왜 안 가 페타 빨리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어. 약간 끝나고 어.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시험지 보고 있었어 아 너무 궁금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친구들이랑 답 맞춰봤어? 아직 안 맞춰 안 맞춰봤어? 아직 모르네 그럼 시아도? 조금 망한 것 같아 망했어요. 아, 괜찮아. 나 은퇴하면 돼, 시아야. 어? 안 돼요. 은퇴하지 뭐. 괜찮아. 은퇴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네. 시아? 시아! 진짜! 선생님도 오셨어요! 어, 부담스럽겠다! 난 채점하고 있을 테니까 울고 있어. 28.6점에서 60점으로.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이고, 뭐야. 자! 이거 어떻게 채점하냐?
아, 채점 어떡해. 아, 막 긴장되네요. 저희도. 오, 어떡해. 열심히, 열심히 풀었네, 우리 딸내미. 어떡해, 어떡해. 맞췄어. 아, 떨려, 장난 아니야. 자, 2번도 맞췄어. 어? 어? 아, 앞에 다 맞았어. 현재까지 20점을 확보했습니다. 8점, 6점 더 따면 일단은 성적은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맞아. 어, 여기, 여기도. 오! 하나, 한 점만 더, 하나, 한 점만 더. 조용해, 조용해. 요거는 이제 날라갔네요. 아~ 요거는 이제 날라갔네요. 어, 이제 날라, 이제 시행이니까. 아, 선생님, 죄송해요. 아, 요거 맞췄고. 아, 어, 다행이네. 어, 요것도 맞았어요. 어, 요, 어, 요것도 맞았어. 첫 번째 장은 하나 틀렸네. 어, 시원 났어? 시원 났어? 시원이 더 긴장. 시원. 아니, 정말 저도 이렇게 제 점수를 이렇게 채점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떨려. 정말 너무 떨려. 요, 요건 아깝고, 요건 아깝고, 그래도 요건 맞췄고, 요건 맞췄고, 요건 아깝고, 요건 맞췄고, 반대로 썼네. 아, 아 이거 난 하는구나. 이제, 이제 계속. 아우, 나 이. 아, 여긴 채점하지 말죠. 아, 다 틀린 것 같아. 다 틀린 것 같아요. 맞네. 다 틀린 것 같다. 내가 지금 2.5점짜리 하나 맞췄어. 53점이에요? 아~ 53점 나왔구나. 야, 그래도 60점은 안 나왔는데 53점이니까 그래도 28점 유대서 많이 올랐어. 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리면 돼. 아, 너무 고생 많이 한 거. 그래. 네, 선생님 진짜 저희 집에도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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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아 진짜 행운이었습니다. 선생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Ready?